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트 TV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개띠 27 장사를 해도 괜찮아. 영업 장사 내가 뭘 해도 괜찮고 승진의 운도 많고 결혼은 승진은 27 내년에 개띠 괜찮아. 사업장도 괜찮고 27 괜찮다 나쁘진 않다 그래. 39 자, 또 이 9세 걸리네 39. 내년에 있잖아. 남이 진 문턱을 잘 넘어가라. 남이 진 문턱을 잘 넘어가라 그런 거 보면 뭘까? 위아래 상사들이 있고 주위에 선배들이나 후배들이 있을 거 아니야? 그러면은 조금 조심. 좀 내년에는 매사에 좀 조심들 하셨으면 좋겠어요. 왜? 인간하고 트러블이 많을 것 같아. 괜히 내가 하지 않았던 일도 남이 쌍통게 내가 주저앉을 것 같고 관제 소송들 이런 게 조금 시비수? 이런 게 관제수가 많이 비치거든요. 그러니까 내년에는 조금 조심해. 내가 내 집 나가면 다 남의 집 문턱이잖아. 그렇잖아. 내 땅이 아니잖아. 내년에는 좀 조심조심. 인간조심, 관제조심, 사람조심, 금전조심. 51살의 우리 개띠. 아, 이 말이 생각난다. 참 나는 참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겠지만 지서야 돼. 내년엔 지서야지 먹고 살아. 내년은 괜히 있잖아. 움츠려서 있잖아. 짓지. 안 짖을 때 가서 짖고 우리 개띠들이 안 짖을 때 가서 짖고 짖을 때 가서 안 짖고 이러거든. 내년 무조건 짖어. 무조건 짖어. 마누라한테도 짖고 애들한테도 짖고. 그렇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. 그래 내가 이때까지 쉬운 살 인생을 살았다면 쉬운 하는 날 위해 살아. 목소리 크게 높여서 살아 그래. 또 마누라한테 맞아서 또 나한테 오지 말고. 자기를 위해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. 멍멍 짖어도 돼요. 63살. 우리 개티. 내가 아까에도 내가 저번 파스에도 얘기를 했나? 이 살을 안 건드리셨으면 좋겠어. 집안에. 묘를 뭐가 묘 이장 합장 이런 것도 조금 안 되고요. 뭐 때를 입힌다든가 이런 거는 좀 상관은 없는데 기둥 박는 거 이런 건 조금 안 하셔야 돼. 안 좋아. 이런 산에 조금 손을 안 댔으면 좋겠고 되도록이면 집에 살림살이들을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. 나무로 된 거 특히. 나무로 된 가구나 이런 거는 조금 내년에 바꾸지 않은 게 좋겠고 정 바꿔야겠다 그러면 내구퉁이에 왕자 좀 써서 붙여. 그거 좀 써서 붙여. 내구퉁이에. 자, 우리가 만약에 이게 저기잖아. 그럼 여기 밑에다가 안 보이는 데다가 왕자. 그러면은 그 동법 같은 게 또 지나간다고 이렇게 탁 잰다고 그래. 그래. 나도 그런 거 쓸 때 있어. 괜히 내 운이 나빴을 때. 개띠 네 글자? 개띠 네 글자 뭐라고 할까? 개지자. 아니구나. 아니야, 개팔상팔. 그게 뭔지 알아? 개팔자 상팔자. 개팔자 상팔자. 알아서 그 밑에다 그래. 알아서 뜻 해서.